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부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개그 듀오이자 15년차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 나비씨, 이혜리씨, 강민경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듀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희 약간 유일한 듀오라고 소개를 할까 봐 앞으로. 네, 유일한 네, 여성 듀오 리더 이혜리입니다. 예.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리더 아니고 둘째 강민경입니다. 야. 아니 벌써 다비치가 데뷔한 지가 15년 차입니까? 아유. 야. 진짜. 와. 너무 오래됐죠. 데뷔 15년 차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혜리 씨가 21살. 와. 민경 씨가 16살. 왜? 야. 진짜? 몰랐어요? 중3배였으니까. 그 두 분이 좀 첫인상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좀 어땠는지. 네. 기억이 나죠. 어땠어요, 민경 씨는? 뭐 얼짱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그 당시엔 얼짱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얼짱이래요. 아, 제가 얼짱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강민경 씨 그러니까 사진 뭐 얼짱 사진 해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예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교복입고 딱 나왔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네. 그 당시는 그 각 구별로 동별로 뭐 얼짱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쪽 얼짱이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에는 못 끼고 그러니까 미니홈피로 소소하게. 그러니까 소소하게 어디? 아, 저는 일산에서. 아, 일산 얼짱. 일산 얼짱. 우리 그 민경 씨는 생각이 납니까? 우리 혜리 씨 봤을 때 그 첫 느낌이. 근데 저희가 그 소개를 제가 좀 잘못 받았어요. 언니 소개를.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너랑 같이 이제 팀을 하게 될 혜리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될?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뭔가 사물을 본다고 뭐 경미대 네. 아니면 뭐 전혀 연예인 할 상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왜냐면 전혀 그 자리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여기서 끊으면 여기서 끊으면 너무 오해가 커지니까 오케이. 네,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오해를 하게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그랬단 얘기군요. 이게 이제 다양하네요, 그런 게. 이걸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서로를 좀 보았을 때 이거는 정말 많이 변했다. 혹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외향적이어지고 인싸까진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많이 밝아졌어요? 아니요, 밝기는 원래 밝았는데 사회성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엄청 보수적이고. ISFP죠?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ENFP. 저는 ENFP. 네네네. 제가 ENFP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아시죠? 알죠.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아니, 잠깐만. 근데 저는 새 오빠랑은 달라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다른 건 ENFP 잖아요. 달라. 그러니까 ENFP. 맞아, 그건 똑같아요, 여기. 아니, 자꾸 조용히 하라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아서. 아니. 민경 씨는 좀 어때요? 저는 되게 집이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랑 비슷한데, 저는? 네. 일단 들어볼게요. 아까 엮는 게 아니니까 들어볼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언니를 만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지고 제가 조금 더 오히려 좀 내향적으로 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을 하면서 롱런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걸 안 해요. 그래요, 그래가요. 네, 좋아하는 거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 부부 사이랑 똑같은 거. 맞아. 감정을 막 되게 좋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그냥 싫어하는 걸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고 싸울 일도 없고 한 것 같아요. 혹시 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좀 있어요? 너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는 싫어하면 안 돼. 왜냐면 네가 그렇기 때문이야. 아, 근데 사람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이 생각하고 맨날 똑같은 밥 먹지 않잖아요. 햄버거 먹고 싶다가 고기가 다른 게 먹고 싶고 그래서 그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 아침에 오늘 뭐 먹지 했어요. 막 둘이 얘기하다 그래 그럼 끝나 고기 먹자 해놔요. 그럼 저는 고기 생각만 계속 해요.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체면을 제가 그걸 계속 돋궈요. 고기를 그러다 갑자기 이제 스케줄 끝나고 차 딱 타서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나 피자 땡기는데 이래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예를 들면 제가 뚝심을 지켜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아. 저도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좀 맞아. 가고 싶으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요, 진짜. 갑자기 약속. 취소되면 되게 좋고.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 막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맞아, 맞아요. 보고 싶어. 맞아요. 근데 좀 다음에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황 보자예요, 상황 보자. 왜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인데. 상황 왜 봐요? 뭐냐면 얽매기 싫은 거야. 얽매기 싫은 거야. 그거에 얽매기 싫은 거야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먼 상황을 그 약속을 정하냐고. 나 약속 안 해. 그래서 저는 번개가 좋아요. 지금 뭐해? 이런 게 좋아요. 그것도 또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오케이. 알았어. 다음 타자. 되게 편하네. 그럼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저도 그래요. 번개. 번개. 오늘 한 잔? 저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왜 오케이 했어? 아니 뭐. 왜 물어봐? 왜 오케이 했어? 왜 물어봐? 뭐야? 나도 거절할 수 있잖아. 재밌네. 그럼 요거 밸런스 게임 한번 나온 김에. 됐다. 해볼까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 모르고 싶다. 자 하나 둘 셋. 모르고 싶다.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난 모르고 싶은데. 그거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해? 알아서 그뭐 하러 그때까지 불안하게 살아? 아니 그때까지 얼마나 놀지를 정해야죠. 막 예를 들어 내일 죽어. 그럼 오늘 얼마나 놀아야 돼? 뭐 그냥 살다 죽는 아니 그냥 살다 거예요. 죽으면 되지. 와 오빠 진짜 맞아요. 알면 너무 긴장될 거야. 맞아. 준비해야 되잖아. 나 이제 일주일 전에 평소처럼 살다 가는 거지. 그냥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 그냥 평소처럼 살다 가는 거지. 지호 한 번도 안아주고. 아니 그거는 그게 감성적으로 가면 그래 어떡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아니, 그게 게임이 아니잖아. 여기 가족을 대입시키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저도 알려준다는데 굳이 그거를 모를 필요가 뭐가 있어. 알면은 그렇지. 내가 10년 뒤에 간다. 그럼 오케이 10년 동안 딱 10년 계획을 해서 쫙 세워가지고 이제 쫙, 제가 아 근데 진짜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민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2대1이길래 그냥 힘을 실었어요. 나도 붙었구나 그냥. 그냥 힘 실었어요. 자 다음 질문요. 진짜? 상대방이 내 문자 일십 안일십. 자 하나 둘 셋. 안일십. 일십이 나요? 네. 어떻게? 아니 안일십이 낫지 않아요? 아니 너를 무시한 거잖아. 아니지. 아니 안일십이 낫지. 그럼 일십이 낫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일십이 왜 나? 읽고 나를 씹어? 아 그냥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아 오케이 이 사람 읽었는데 씹었구나. 아 이제 앞으로 넌 땡이다. 오케이 안 보면 되는데 안일십은 본 거야 안 본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막 애매모호하니까. 아, 그것도 똑같잖아.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읽었어요. 근데 뭐 내 문자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했거나 나한테 1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명쾌하게 오케이. 그 열이 안 받아? 답 안 해? 오케이. 근데 나 열받지 않아? 열받죠. 열받지만 영원히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언니 막 한 달도 안 읽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혜리 씨, 아이 그건 심하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사석에서 봐요. 우연히. 내가 아직 이 사람 문자를 안 읽었는데 언니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 손에. 그럼 그게 더 민망스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톡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톡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맞아요. 모든 문자를 다 확인하기가 그거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네 네. 혜리 씨가 이제 야 드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너무 축하드려요.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냥 빨리 후딱 그 날이 왔어.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요? 그죠. 그냥 내일 딱 눈 뜨면 그래 그랬으면 그날 좋겠어. 돼서 후딱 끝나있었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아. 진짜 결혼식 때 그랬거든요. 와주시는 많은 분들하고 막 너무 감사한데 속으로 진짜 아유 빨리 끝나라. 나도 하기도 전인데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예 네, 진짜. 아니 그죠 혜리 씨가 결혼 발표한 날 민경 씨가 본인 심정을 표현한 플레이리스트를 SNS에 또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 꺼져줄게 잘 살아. 어떤 X 그 XX 네. 예. 네, 시간아 멈춰라 두 사람 사랑과 전쟁 넘는 시간들 나의 오랜 연인 내게 이 리스트 중에서 민경 씨 현재 심경과 가장 똑같은 리스트는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꺼져줄게 잘 살아. 잘 살아. 아 뭘 또 꺼져요 또. 아니 근데 이게 또 막상 그 저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같이 다니던 형들하고 뭐 결혼해도 뭐 크기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져요. 의외로 달라져요. 그래요? 달라져요. 그래요?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멀어져요? 그러니까 멀어진다기보다 달라져요. 몰라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 오빠 너무 속상해. 달라지는 게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환경 속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다비치가 뭐, 예? 뭐 결혼한 이후에 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아마 예. 예. 다비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히트곡이 너무 많습니다. 아 많아요. 이게 이제 하하가 피처링한 이제 사랑과 전쟁 또 뭐 파리파리 연달아 또 히트를 또 이걸 쳤잖아요. 네. 예. 처음엔 근데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좀 싫으셨다고요? 어 이게 사실 김미어콜 베이베 베이베라는 가사가. 맞아, 맞아.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리 쪽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쪽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거 저희가 발라드 부르다가 갑자기 이런 가사를 하려니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이제 키포인트, 하이라이트지. Give me a call, baby, baby. 어디서 영상 한번 예전에 봤는데 그 산 정상에서 두 분이 김미호 콜. 아, 그래요? 바람 날리는데. 네,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예. 네. 뒤에 발표한 이제 사고 쳤어요. 시간아 멈춰라.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정말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래방에서 사실 우리 나비치 노래 부르다가 목 나간 분들 여럿 있습니다. 두 분은 노래방 애창곡이 뭘지가 좀 궁금한데요. 민경 씨는 혹시 노래방 애창곡이? 저는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노래방 가면 가수 선배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럼 이제 너무 그걸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노래를 콘서트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 한 곡 정도 하는데 네. 나윤건 선배님의 나였으면 그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 어떤 노래방? 진짜 궁금해요. 가세요? 진짜 네? 궁금해요. 노래방 뭐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합성 부르시나요 혹시? 진짜? 진짜? 합성을 왜 불러? 저는 무조건 흔들어 제끼는 노래 부르고. 오빠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죠. 진짜. 진짜. 피치가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나 진짜 라이브 볼 때마다 부르는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맞죠? 뭐야 피치가 뭐야? 복숭아 음을 잘 맞춘다. 아,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나 뭐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분위기 잡는 거.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호감이 가는 여성분이 있을 때 그런 거. 네, 호감이 가는 여성분. 그죠. 호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뭐 소녀를 불렀는데 1절 끝나기 전에 두 분이 나갔어요. 내 곁에만. 근데 너무 노골적이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네, 나갔어요. 마침 앨범이 또 나왔고 앨범 제목이 시즌 노트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즌 노트가? 이 오랜만에 앨범인데 그쵸. 그 곡들이 이렇게 다 계절의 변화에 들으면 좋은 곡들인 것 같아서 시즌 노트로 가자. 아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사계절 다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메고 쭉 가겠다. 아, 예, 그런 거죠? 예. 오늘 그 특별히 우리 자기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곡 팡파레와 더불어서 그 외 명곡들을 오늘 좀 편곡을 해서 오늘 다비치가 오신 김에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혜라 결혼 언제?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 일요일? 네. 갈게 혜리야. 예? 가야지 혜리 결혼식. 가야지. 안 가니? 가야지. 축하하러 가야지. 거짓말이죠 오빠. 아 진짜야. 첫 라이브예요. 그래요? 네. 첫 방입니까? 와. 박수. 달콤한 햇살
이 노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라이브야 조심.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좋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두 분 합이 기가 막힙니다. 예. 다시 한번. 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팀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뭐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실력이에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믿고 싶어도 잘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17년. 아, 그건 한 20년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와 너 이제 강민경이라는 친구랑 혜리야 20년 동안 노래할 거야 라고 누가 시켰다면 못하지, 그때 그치? 그럼 전 못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20년을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20년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너 앞으로 이제 혜리랑 20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민경 씨와 혜리 씨는 서로에게 뭔가 없어선 안 될 존재 이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냥 제 분신 같은 느낌? 네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제 삶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네네. 뭐 우는 거야? 아니 우는 척 해봤어. 아, 그래? 뭐 보통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될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경이랑 제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성인 돼서 일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사실 그냥 전 제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네. 그냥 행운 아예요, 저는. 저는 언니가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는. 언니가 없는데 진짜 언니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네 언니다, 잘 둘이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막 잘 모르는 관계에서 되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됐든 놓치고 싶지 않나.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 언니랑 대화를 하는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언니랑 무대에 서면 오늘 내가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무대 너무 긴장된다 이러다가도 그냥 화음 딱 할 때 언니 얼굴 탁 보면은 그래. 되지. 언니랑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너 왜 울려고 그래? 네, 듭니다.